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란 무엇일까? 뷰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뷰가 보다, 보여지는 것 그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원본이 있지만 원본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보여주기가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많은 테이블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저장된 것이 있는데 그 저장된 것에서 몇 개만 추려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또 가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저장된 것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우리는 뷰다라고 합니다. 원래의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 유도된 가상적인 테이블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뷰다 하면 여러분이 뭐예요?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에 대한 개인정보 정말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작업하기는 좀 위험 부담이 있죠. 내 주민번호, 사번, 카드번호 그런 걸다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소중한 정보는 빼고 이제 요구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원본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원본에서 파생시켜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는 걸 그걸 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같은 사원에 대한 카드번호, 주민번호 그런 거를 알려주겠습니까? 아니죠. 네, 조직의 또 장은 또 그게 필요하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 네,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 유도된 네, 가상적인 테이블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상적인 테이블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거예요. 자, 이거는 저장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파생된 이 테이블 자체가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실제로 저장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실행될 때마다 이것 좀 보여줘. 그럼 원본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거 좀 보여줘.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사용이 끝났다.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저장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뷰는 근본적으로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거예요. 유도된 거. 근데 그 유도된 뷰가, 유도된 테이블을 우린 뷰라고 그랬죠? 뷰가 또 다른 뷰의 기초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어서 이렇게 유도가 됐어요. 또 여기서 또 유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네. 자,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원본이 있어서 이거 이름하고 수강료하고를 이제 빼주세요 해서 이걸 이제 뷰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강료가 10만 원 이상인 학생들만 보여주세요. 그럼 여기서 또 어때요? 여기서 또 뷰가 파생이 돼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본에서 유도된 뷰, 거기서 또 유도시킬 수가 있어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것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또 보안도 좋아지겠죠. 네. 막 카드번호, 주민번호, 그런 함부로 보여주지 않고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 제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뷰는 우리가 SQL을 아직 안 배웠는데 SQL을 배우게 될 건데 SQL에서는 이제 뭔가 테이블을 만들겠다, 구조를 선언하겠다라고 할때 create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 그럼 create table 이렇게 나가거든요. 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create view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뷰를 생성할 때는 create view 명령어로 이제 실행할 수 있어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라는 거,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 보여줄 수 있어요라는 거.
네, 됐죠? 뷰가 또 다른 뷰의 기초가 될 수가 있어요. 라는 거. 네, 가상적이라는 거. 너무 맞나요? 네, 가상적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뷰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장점은 일단 관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원본에 있는 굉장히 이제 소중한 자료를 필요한 부분만 뷰로 정의해서, 그때그때 정의해서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용이해진다. 명령문이 간단해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데이터 관리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 사용자는 서로 다른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원본은 여기가 저장되어 있고, 이런 내용 좀 보여주시오. 뭐, 저는 뭐, 이름하고 수강료만 보여주세요. 우리 학원에 대한 정보에서. 네, 저는 학생들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보여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테이블을 가지고 또 뭔가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자료, 접근 권한이 허용된 자료들만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어떠세요? 보안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단점은 뭘까? 독립적인 인덱스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뷰는 한번 정의가 되면 변경이 안 돼요. 임시로 생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수강료만 뽑아주세요라고 뷰로 정의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학번도 더 보여주세요. 이게 추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뷰는 변경이 안 돼요. 한번 정의되면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변경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연산이 있어요. 삽입 연산, 삭제 연산, 갱신인데 연산에 제약이 있어요. 마구잡이로 삽입할 수 있거나 삭제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약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네, 뷰. 네, 한번 관리 편하게 할수 있어요. 보안이 유지가 돼요.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QL에서 변경하는 명령어가 뭐냐면 alter예요. 뒤쪽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뷰에서는 알터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구조를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데이터에 대한 삽입, 삭제, 갱신을 말을 하는 것이고, 얘는 구조에 관한다. 구조. 네, 그죠? 그러니까 이름, 수강료 가지고 막 자료를 하고 있는데, 뷰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수강료 10만 원을 납부했네요. 이 내용을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게 삽입, 삭제, 갱신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고, 뷰는 정의, 이거는 구조에 대한 거죠. 이름과 수강료 필드만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학번 필드도 보여주세요. 그건 구조잖아요. 네. 구조는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네. 네, 넘어갑니다. 이제 그게 이제 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뷰에 대한 정의. SQL에서 뷰를 정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create라고 했죠. 네, 그래서 뷰를 정의를 할 때는 create view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뒤에다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뷰에 대한 이름이 있어야 되죠. 테이블에 이름이 있듯이, 이제 테이블 이름이 있듯이 뷰에도 이름이 있고, 그 뷰에 나타내고자 하는 속성들 이름을 나열해 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원본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가져오겠죠. 그래서 조건을 as select 문장에다가 써주면 돼요. 뒤에 문장. 우리가 하나 예를 볼게요. 자, 고객 테이블에서 주소가 광주시인 고객들의 성명, 전화번호를 광주 고객이라는 뷰로 정의하세요. 그랬어요. 자, 무슨 이름으로 정의하라 그랬어요? 자, 광주 고객이라는 뷰로 정의를 해라 그러죠. 그게 뷰를 정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create view라고 그랬죠. 그래서 create view 이렇게 나온 거죠. 뒤에는 뭐 나온다 그랬어요? 뷰 이름. 뷰 이름 뭘로 하자? 광주 고객으로 하자. 그다음에 이 안에는 뭐 넣는다 그랬어요? 뷰가 이루어지는 속성들을 나열해라라는 거죠. 속성이 뭐뭐 있어요? 무슨 속성?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이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원본에서 가져온데 뷰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원본이 있는데 원본에서
가상적으로 가져온 게 뷰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어떤 원본이냐. 여러분 이제 아직 SQL 안 배웠잖아요. Select from where입니다. 이제 뒤에 SQL을 배우고 나면 이게 또 이해가 될 거예요. 고객이라는 테이블에 가서 where 조건입니다. 조건. 자, 얘는 원본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네. 고객이라는 테이블에 가서 주소가 광주시인 걸 찾아라.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쫙 속성이 많겠죠. 이름, 주소, 전화번호, 카드번호 뭐가 많겠죠. 그 많은 속성들 중에 성명과 전화번호만 추출을 해라 그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뷰, 광주 고객이라는 뷰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조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뷰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SQL에 관련된 건데요. 뷰는 어때요?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그랬죠. 구조를 변경할 수 없어요. 자, 구조를 변경하는 게,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게 알터문이에요. 근데 뷰는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터문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변경할 수 없어요. 알터문 사용할 수 없어요. 자, 필요한 경우 삭제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라. 구조 변경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뷰를 삭제하는 명령어는 뭔가요? 드롭이에요, 드롭. 드롭이 뭐냐면 삭제해 주세요라는 SQL 명령어예요. 뭐를 삭제하죠? 뷰를 삭제합니다. 자, 드롭 뷰, 뷰를 삭제해 주세요. 그러면 많은 뷰가 있는데 어떤 뷰를 지울 건가요? 뷰에 대한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뷰에 대한 이름을 여기다 기술해 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데이터베이스는요. 자, 여기서 원본을 이용을 해가지고 짠짠짠 이런 조건에 만족한 걸로 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뷰에서 또 어찌어찌어찌 해서 추출하고 조건 줘가지고 또 뷰를 만드는 거예요. 또 여기서 어찌어찌 해서 조건을 뷰를 또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원본에서부터 여기라는 뷰에서부터 파생된 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이거를 삭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삭제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죠?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팅과 캐시케이드라는 명령어를 뒤에 붙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리스팅은 뭐냐면 다른 데서 이 뷰를 참조하고 있으면 삭제하지 마시오. 자, 이 뷰를 다른 데서 이렇게 참조하고 있으면 원본을 삭제하지 마시오. 이거 뷰를 삭제하지 마시오라는 뜻이에요. 자, 캐시케이드는 뭐냐면 개의치 마시오. 모두 삭제하시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연결된 뷰가 있으면 삭제하시오. 삭제하지 마시오. 리스팅. 삭제하지 마시오. 캐시케이드. 기억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장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드롭 뷰 강주 고객, 강주 고객이라는 뷰를 삭제를 하는데, 이 뷰를 다른 데서 참조하고 있으면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죠.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는 무엇일까라는 건데 우리는 보통 카탈로그 그러죠. 쇼핑몰 카탈로그 좀 주세요. 자동차 매장에 가가지고 이 회사의 자동차에 관련된 카탈로그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카탈로그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자동차 판매의 옵션이 뭔지 뭐 그런 것들이 모두 정보가 상세하게 들어있는 것을 말을 하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네, 시스템 카탈로그다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시스템 카탈로그다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정의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건데 자, 데이터베이스 내에 특별한 테이블의 집합이다. 일단 특별한 집합체다라는 겁니다.
DBMS가 스스로 생성하는 거예요. DBMS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죠. 뭐 액세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스스로 생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 특별한 집합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진행하면서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의라든지 명세라든지 하여튼 이런 정보들을 다 수록한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개체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모든 개체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테이블에 대한 내용, 뷰에 대한 내용, 인덱스에 대한 내용,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 패키지, 접근 권한, 이런 것에 대한 정보들을 다 들어있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탈로그가 생성이 되면 자료 사전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탈로그를 다른 말로는 자료 사전이다 이렇게도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료 사전에 카탈로그에 저장된 정보를 또 뭐라 그러냐? 명칭을 메타데이터다라고 해요. 메타다라는 것은 이제 종합적인 그런 뜻이니까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카탈로그는 내부적인 거예요. 사용자가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생성되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걸 이제 사용자가 쓰는 것은 겉모습이죠. 그래서 뭐 이름을 가져오시오, 뭐 번호를 가져오시오 이렇게 테이블로 나타내서 쓰는 것은 사용자가 보는 것이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에서 돌아가는 그런 정보들을 저장하는 게 시스템 카탈로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내부의 정보를 아무나 들어와서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탈로그를 검색하는 것은 가능해요. 누구나 사용자들이 검색은 가능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는 건 가능하다 그죠.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수정하는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 삽입하세요, 인서트, 삭제하세요, 딜리트, 갱신하세요, 업데이트.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데이터들. 서울에 사는 40대 분한테 수당을 10만 원더 지급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수당 10만 원을 갱신하겠다. 뭐 이제 안 하겠다. 딜리트 이제 그걸 삽입해 주세요. 인서트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명령어가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허용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데이터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안 된다, 갱신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검색은 할수 있지만, 검색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게 바로 시스템 카탈로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스템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고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보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 시스템 카탈로그가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내부적인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것, 그 속에 있는 정보를 메타데이터, 카탈로그를 자료사전이라고도 한다, 검색 가능, 수정 불가능.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의 종류가 있어요. 좀 어렵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 이제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 카탈로그이기 때문에 첫 글자인 시스는 다 똑같아요. 끊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 똑같죠? 이렇게 끊어요, 일단. 됐죠? 됐죠? 한 테이블이 뭐였어요? 테이블이죠?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 그죠?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 칼럼이요. 칼럼은 이제 열이 뭐였어요? 속성이죠. 그거를 저장하는 것. 여러분 봐보세요. 자,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열이라고 하죠. 열. 네, 열. 칼럼. 네, 칼럼.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열이 뭐예요? 속성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속성이다. 필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 컬럼스 하면은 열에 대한 내용, 즉 속성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덱스가 있죠. 인덱스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거. 인덱스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책의 목차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해당되는 내용이 어디에 있지 찾으러 갈 때 몇 페이지에 있지라는 걸 목차에서 조금 본 다음에 찾아가면 더 빨리 찾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인덱스 나오면 책의 목차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시스 뷰죠. 뷰. 그 뭐에 대한 정보? 뷰에 대한 정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TAB는 테이블이에요. 어스는 뭐 승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에 대한 이 테이블에 대한 승인 사항, 권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하는 것. 그 다음에 얘는 뭐 컬럼이죠. 컬럼 없으니까 속성. 컬럼은 속성이라 그랬죠. 속성에 설정된 권한 사항에 대한 내용. 자, 시스 디펜드입니다. 네, 종속 관계. 네, 기본 테이블과 뷰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것. 시스 유저. 유저는 뭐죠? 사용자죠. 네. 자, 사용자에 대한 권한 등급을 저장하고 있는 것. 이렇게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을까? 자, 그 부분은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 카탈로그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부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다라고 그랬죠? 그럼 다 들어있다, 다.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한번 살펴볼게요. 릴레이션에 관련돼서는 릴레이션에 대한 이름, 즉 테이블이죠. 릴레이션이 테이블이잖아요. 릴레이션에 대한 이름, 속성들에 대한 이름, 타입, 어떤 형태인지, 릴레이션이 저장된 파일 이름, 파일 구조, 물리적인 위치, 릴레이션에 정의된 인덱스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무결성 제약 조건, 생성자 이름, 릴레이션을 생성한 자 이름. 자, 인덱스에 대한 이름, 구조, 인덱스에 정의된 속성 정보, 또 각각의 키에 대한 정보, 키는 우리가 배웠죠? 네. 또 있어요.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또 뷰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뷰에 대한 정보. 자, 통계적인 정보도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션, 카디날리티. 카디날리티 여러분 뭐였어요? 기수였죠. 네. 튜플의 개수가 카디날리티였죠. 네, 튜플의 수, 릴레이션에 대한 크기 몇 페이지 정도 되는지, 인덱스에 관련된 카디날리티, 인덱스에 대한 높이, 높이는 이제 레벨 수, 인덱스에 대한 범위, 네, 최소 키값, 최대 키값, 그러니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많은 정보들이 시스템 카탈로그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 있죠. 네, 사용자에 대한 정보, 사용자의 패스워드, 계정 정보, 권한 정보, 그다음에 기본키 외래키와 같은 제약 조건, 또 저장 구조에 대한 명세, 보안 권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시스템 카탈로그에 들어 있군요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에서는 여러분 기억할 거. 앞에서 별표 친 거 있죠? 그거 꼭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시스템 카탈로그의 종류는 자연스럽게 익혀주면 되겠고 시스템 카탈로그의 내용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